예천군이 지난 16일 도청 신도시 내 우방센텀 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. 예천군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리 등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 전환하는 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왔으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우방센텀 어린이집은 도청 신도시 공동주택 내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된 첫 어린이집으로 예천군이 어린이집 시설을 5년간 무상임대해 국공립으로 운영합니다. 김학동 예천군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다양한 보육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세명일보TV의 예천군 소식이었습니다.